파헤치고 싶은 게 있다면 낄낄닷컴 TV 5월 8일 어버이날을 파헤쳐보자. 부모님의 고생을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라는 의미를 지닌 날이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란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다.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못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었다. 보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소녀는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다 라고 말하였다. 안나는 그의 어머니를 잘못이자는 운동을 벌여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이날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13년 이래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였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관습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의 경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듯해서 아버지를 추가하여 1973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꾸어 국가적인 행사로 삼고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날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초창기 추모의 의미로만 카네이션이 쓰였고 이후로는 카네이션이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또는 부모를 정석껏 잘 섬기는 이를 뜻한다. 효라는 개념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행동양식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것 중 하나이다. 위인 저자야 알브리오리오 욕도심은인데 호천방극이로다. 사람의 자식 된 자로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오. 그 깊은 의미를 갖고자 하여도 하늘처럼 다음이 없도다. 본래 효도는 모든 행함의 근본일진데 부모님을 섬기는 데에는 지극한 효로서 하고 공양하는 데에는 정성을 달 것이니라. 부모님 섬기기를 이같이 한다면 가히 사람의 자식된 자를 할 것이나 이같이 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참고로 요새는 카네이션보다 현금을 좋아하신단다.